문학을 통해 신앙의 내면을 다듬는 책, 소설 읽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자인 문학연구공간 상상 이정일 대표는 소설 읽기가 왜 신앙의 도구이며 어떻게 내면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는지 말합니다. 특히 다양한 문학 작품은 물론 영화와 드라마 대사를 인용해 독자로 하여금 소설 읽기의 깊이와 너비를 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대표는 하나님을 암과 동시에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며 소설을 읽음으로써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신앙과 사고의 확장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친절한 삶으로 가는 길을 제시한 책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빚다입니다. 악과 추함, 비열함이 만연한 세상. 저자 뉴라이프 펠로십 교회 리치 빌로다스 목사는 예수의 온전함을 드러내기 위해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해야 할 가치들을 차근히 짚어줍니다. 이어 성경 구절과 실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탐구하며 선하고 아름답게 살도록 독자를 안내합니다. 리치 빌로다스 목사는 사랑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기에 인내와 자비를 품고 삶을 아름답게 빚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루를 말씀의 지혜로 시작하는 시간, 아침 잠언. 31장의 잠언에서 선정한 100가지 지혜가 담겼습니다. 유혹과 고난, 가정과 교회 등 일상과 닿아 있는 주제를 성경이 제시하는 지혜와 통찰로 풀어갑니다. 특히 드라마 내용이나 찬양 가사를 함께 제시해 쉬우면서도 깊이 있는 묵상을 돕습니다. 책의 저자인 아틀란타 베델교회 이예진 목사는 잠언 속에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특별한 지혜와 훈계가 들어있다며 이번 묵상 여정을 통해 하늘의 지혜가 독자의 삶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